여러분 그거 아세요? SK그룹은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의 1%를 감축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또한 2050년까지 1억 톤 이상의 탄소를 저감하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SK이노베이션 계열사는 카본 투 그린이라는 핵심 전략에 기반해 친환경 비즈니스 사업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건 아주 고급 정보인데 바로 이 SK이노베이션 계열의 탄소 감축 기술을 다가오는 CES2023에서 자세히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와우. 아, 그런데 저희가 누구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탄소 감축과 친환경 사업에 진심을 다하는 행위 동의입니다. 사실 저희 SK의 작년 CES 전시 메인 테마가 동행이었고 올해는 또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메인 주제에 맞춰 팀 행동을 결성했습니다. 그럼 CES 현장에 직접 가보기 전에 우리 SK이노베이션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볼까요? 그냥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보여드릴게요. 행인님, SK이노베이션의 주요 사업을 보여줄 수 있는 장난감 블록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짜잔! So cute! So cute! 아, 이게 바로 대한민국 넘버원 정유사에서 세계적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SK에너지 주유소군요. 그럼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들은 저 멀리 있는 광구의 온유 식축기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업을 아주 잘하는 회사가 바로 SK 어선입니다. 그럼 이 원유는 누가 운반해오나요? 누구게요? 그건 바로 원유 및 석유제품 전문 트레이딩 기업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죠. 아, 이렇게 운반해온 원유를 정제하면 친환경적이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다양한 석유 제품으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이러한 사업의 메인 모델로 하는 SK 이노베이션 자회사는? 정답! SK 에너지 그리고 SK 인천 석유화! That's right! 근데 이건 뭐야? 이건 레고가 아닌데 이건 마치 레디오 만들어낸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걸. 그거 아세요? 플라스틱도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아, 당연하죠. 게다가 저희 SK 지오센트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보통 플라스틱이 아니라 환경과 아주 친한 녀석들이라는 사실. 그럼 또다시 퀴즈! 3D로 만든 이 귀요미 3둥이들은 어느 회사 제품일까요? 아, 이게 이건 글로벌 윤활유, 윤활기후 시장을 선도하는 에너지 세이빙 컴퍼니 SK 엠무브 제품이라고요. 그리고 나도 안다고, 요것은 바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충전되면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SK온의 Super Fast Battery. 그리고 이렇게 혁신적인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소재인 분리막은 습식 분리막 시장 1등인 SKI 테크놀로지 거라고. 이렇게 저희 SK 이노베이션 계열은 그린 에너지 앤 머테리얼스 컴퍼니의 꿈을 향해 전진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 회사가 그려나가는 미래가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3D 프린터기를 작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To be continued!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도 꽤나 오래 걸렸지만 이 3D 프린터로 실제 출력하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SK온의 슈퍼 패스트 배터리의 미니 버전이 3D 프린터기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근데 행인님 그거 아세요? 저희 슈퍼 패스트 배터리가 이번에 CES 2023 최고 혁신상 받은 거 알고 계세요?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와, 기대가 되는데요. 자, 다음으로는 전기차의 스케일보드 선수가 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 위에는 저희의 슈퍼 패스트 배터리가 장착될 예정이고요. 근데 이 배터리 왜 이렇게 요즘 주목받고 있죠? 그건 바로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SKI 테크놀로지의 분리막이 위치해 있어서 아주 안전한 차량이 탄생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3D로 프린팅해서 무엇을 할 예정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스케일보드에 저희의 슈퍼 패스트 배터리를 탑재해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살짝 자랑을 좀 해봐도 될까요? 이 슈퍼 패스트 배터리는 하이니켈 배터리로 한번 충전하면 4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는 사실. 현재 판매되는 배터리 중에 충전 속도도 가장 빠르대요. 와, 짜잔! 여러분, 이건 뭘까요? 바로 미래형 자동차의 뚜껑입니다. 행인님, 가까운 미래에는 SK 지오센트릭과 파트너사의 기술로 이러한 자동차 부품도 친환경 소재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친환경 소재는 어떤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건 나름 제가 조금 아는 분야인데 SK 지오센트릭은 폐플라스틱 리사이클에 필요한 3대 핵심 기술인 해중압, 열분해, 고순도 PP 추출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친환경 도시유전을 완성하려 한답니다. 이 기술도 CES 2023에서 곧 만나보여요. 자,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것들을 모아서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SK 이노베이션은 친환경 기술로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친환경 포트폴리오와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노력은 탄소를 줄이고 넷제로 달성을 앞당겨서 우리 모두에게 푸르고 깨끗한 지구를 선물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행위와 공이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행 동! 이 더 궁금하시다면 CS 2023으로 갈 저희의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